남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티미방, 수은 잡방 등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. 안동창씨 1670년경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3단계, 덧술 2단계,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수은 잡방 김유 1500년대 초 남경주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물은 흐르는 개울물을 사용해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 인 백미 두 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불려 가루를 낸다. 2. 끓는 물 두 마를 다섯 대를 섞어 죽을 만들어 식힌다. 3. 1에 누룩 두 대 다섯 홉과 밀가루 한 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덧술빗기 1. 7일 후 백미 다섯 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불렸다가 충분히 찐다. 2. 끓는 물을 섞어 풀어 식힌다. 3. 앞서 만든 민물에 같이 섞어 담는다. 4. 14일이 지나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.